다시 한번 수리남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리 락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네.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초베르. 아, 이 형들 봐서 얼굴 보세요. 좀 무섭네. 어? 잡았어? 나 왔다, 왔다, 왔어. 나 왔어. 오, 엄청 커. 우와. 미쳤어. 미쳤어. 이게 바로 어드벤처. 수리남 시내에서 놀아요, 여러분들. 밤새 못 잤어요, 사실은. 아니도 표정이 안 좋은데? 배고파요. 많이 드세요, 방금. 난 리액션 없어요. It's educational channel. 조베. Fucking delicious. Brother, very delicious. Delicious. Yes. 여기 아이마라 똥도 있고 전기변정화 똥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 공항에 왔냐? 바로 수리남 시즌 1때 정말 재밌게 진짜 가오리, 뭐 악어, 개구리 등등 잡았었는데 이번에 시즌 2로 해가지고 우리 락이 우리 빵놈이랑 같이 수리남 가서 정말 다양한 거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락이 저기 있다. 락이? 락이 나 수리남 데려와줘서 고마워. 수리남 가서 뭐 보고 싶어 락이? 수리남 가서 전기뱀장어 쏘이고 싶고 피라냐한테 물어 뜯겨보고 싶고. 아 진짜 수리남 가가지고 오늘 우리 빵님 호강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몸보신 좀 시켜주고.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사실. 저번 아마존도 너무 기대했지만 이게 어차피 두 번째 아마존이잖아요. 그것도 고린과 함께하고 지금도 락이랑 함께하고 아주 그냥 아마존에 뭐 하나 차려야겠어. 아무튼 우리 락이랑 리론 여행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설레. 나도 벌렁벌렁. 아 비즈니스 타고 싶다. 나도 예전에 탔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비행입니다. 이제 9시간 정도 타고 이제 파라마리보 전목사님 잡으러 갑니다. 자 드디어 다시 한번 파라마리보 바로 수리남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 수리남에는 공항이 딱 하나 있는데 펜젤이라고 있네. 아, 자 여러분들 우와 수리남 날씨 죽여줍니다. 자 우리 딤형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빵님이랑 해서 같이 이제 이동합니다. 야, 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띠라고 하는 거를 맨날 먹는데 여기 맛있거든요. 아 우리 김형이 또 사준다. 좋아? 공부던네. 자 이 건물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노후가 좀 돼 있긴 하고 높아봐야 한 2층? 여기는 근데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건물에 카지노가 있던 걸 내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곳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수리남 촬영지는 여기서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없고 홍어는 이 형들이 잡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홍어도 못 잡습니다. 실제로 전 목사님 여기 숨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잡으려고. 네, 조심해야죠. 그거 잡으러 온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딤형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에어컨 있는 숙소 호텔을 잡았습니다. 경비가 삼엄하네 그냥. 아까 사놓은 거 먹는 중입니다. 다들 맛있다고. 닭 장난 아니다. 닭이고요. 카레 베이스 해가지고 이 또띠아 잘라서 수리남 스타일로 이제 손으로 먹는 거래요. 닭이 진짜 맛있어. 자 지금 저희가 지내는 숙소인데 락이 잘 잤어? 어제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까 열심히 얘기했던 것 중 작전 회의죠. 자, 딤이 내일 생일이에요. 너무 콩그레츄레이션. 이거 변수. 그래서 딤이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잖아.
오늘 우리가 오늘 밤에 정글로 들어가가지고 통발 같은 거 없고 좀 뭐 타란툴라나 이런 주변에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미생물들 그런 거 좀 보고 다음날 이제 딘 생일이니까 딘 가족이랑 보내고 피터나 랜디 형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우리 통발로 데려가달라 한번 됐어? 참고로 랜디 형은 총이 있다고 총을 잘 쓰고 피터 형은 저골돌 잘 쓰고 그러면 피터한테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 오늘은 저희가 저녁에 이제 정글에 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수리남에서 좀 독특한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타피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공원인지 아니면은 뭐 농장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타피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리남 오면은 이렇게 중국 상인분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USD 달러를 가져오면 여기 수리남 달러로 바꿔줍니다. 잘했어요 락이? 잘했어요. 사기 안 당했어? 안 당했어. 자 지금 여기에 버드 파라다이스라고 쓰여있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여기에 실제로 여기 계신 여자 사장님이 수출업자래요.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수출업자라고 하십니다. 오 뭐야 동물들이 많다. 아 멧돼지네. 그냥 멧돼지예요 얘는. 네. 이게 약간 과일 찌꺼기 같은 거를 먹이시는 것 같아요. 생김새는 그냥 우리나라 약간 멧돼지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고 몸은 굉장히 빳빳한 털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동물들이 많네. 구경해야겠다. 오 이거 뭐야. 눈매가 약간 맹금류처럼 생겼다. 우와 이거 보세요.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약간 그 해그리드? 약간 그런 애들 같아. 이런 어항 보면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맞아 어항 못 참지. 왠지 뱀 있을 것 같네요. 아 뱀이다. 우와 바이퍼 아니에요 이거? 오 엄청 커. 이거 독사죠? 독사다. 완전 센 독사죠 이거. 바이퍼 진짜 멋있게 생겼다. 얘가 사냥을 할 때 그렇게 하죠? 동리가 있어가지고 쥐를 한번 물고 놓지 않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쓰러지면 그때 사냥해서 먹는 걸로 아는데 진짜 크다. 아, 와 소쩍새네. 지금 여기에 이름이 트로피칼 올 올빼미네. 눈을 깜빡깜빡한다. 이게 제가 뭐 한 게 아니라 효과를 넣은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눈을 깜빡깜빡해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오! 오! 오, what is name? 아라카리. 아, 투칸? 투칸. 아, 이게 그 토코투칸 그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 마다가스카르가 아니라 아마존에 사는 토코투칸이랑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과인 느낌이에요. 부리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이쁘다. 근데 크기는 엄청 작습니다. 우리나라 약간 까치 느낌? 지금 여기 어딘가에 타피르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타피르는 제가 알기로는 남아메리카 타피르라고 해서 일명 타피르를 맥이라고 부릅니다. 그 맥이 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만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그 약간 소쩍새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 소쩍새. 그리고 좀 철장에 갇혀 있어서 좀 아쉽지만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올빼미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여기 수리남에 다 사는 생물들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특이한 게 많아요 확실히. 타피르? 야 타피르? 근데 여기 되게 엄청 큰 곳이고 보면은 실제로 타피르가 이 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가가 이렇게 연못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와 우리 이거 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우와 미쳤어.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우와 왜 이렇게 커. 근데 여기에 지금 사슴도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생대 시기부터 살아온 그런 고생대 생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멧돼지인지 코끼리인지 코뿔소인지 모를 정도로 다양하게. 오, 만져도 되나? Can I touch? 어이구, 오! 어때요? 사람 머리카락 만지는 것 같아. 그리고 좀 특이하게 얘네들은 발가락이 이제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생대 생물이 보통 그렇대요. 그리고 신기한 건 코랑 주둥이인데 이거 보세요. 얘가 이빨 보세요. 지성인가 왜? 얘가 그거잖아요. 초식동물이라 풀을 뜯어먹기 좋게 어금니가 납작합니다. 와, 근데 너무 신비로운 친구를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저도 신기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요번에 아이고 눈매 애가 근데 요번에 사실 우리 목적이 사실 이거 잡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잡기도 해야죠. 왜냐면 야생인 애들은 네. 잡을 수 있는 그거를 내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실제로 이게 김영이랑 여기 수리남 사람들은 이 사냥 허용 기간에 실제로 잡아서 식용으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빵님이 지금 막 이렇게 너무 잡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또 빵님이 그런데 얘를 여러분 그 여기서 식용으로도 해요. 그래서 이 고기가 파피르 고기가 정말 맛있다. 아 미안해. 네. 아, 너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닌데 진짜 얼굴 가리고 얘기해.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다. 놀랐어. 안돼 여러분 지금 얘가 순간순간 입질을 조금씩 하는데 얘가 자연에서 만나면 이빨 힘이 그렇게 세서 그 뭐지? 맹수들을 다 이빨로 다 죽인다면서요. 얘가 물어뜯어서 맹수가 사냥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물어가지고 맹수를 불구로 만든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이 센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려 500kg까지 커지는 특이한 친구래요. 와 이게 여러분들 수리남에서 살아가는 남아메리카 타피르입니다. 얘는 지금 수명이 약 30년 정도 되고 얘는 한 적어도 진짜 200kg는 될 것 같은 친구인데 최대 500kg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초식성인 고대 생물 그 모습 그대로 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다섯 종류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 맥이 그나마 좀 특이하게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휴. 아이고 좋아. 키스. No. 텅.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타피를 만나봐서 좋았고 아우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요번에 타피를 원래 헌팅이 조금 원래 목적이었는데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She's a her, but why? 아, 야 암컷인데 이름이 데디예요? 아빠야, 아빠. 암컷인데 이름이 데디. 아빠야. 야 여러분들 진짜. 언제 보겠습니까? 너무 신기해서 아무튼 이 친구 자연에서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박 커요 진짜. Daddy, how much meal? 1kg? 그 식사량을 뭐라 하죠? How much? Per day. How much eat per day? Many? You don't know? 4kg. 아, 대략적으로 4kg. 와, 더워서 땀이 흐르는 건지 사실 옆에 가서 긴장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고대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진화해오고 그대로 유지해온 것도 신기하고 이야, 여기 신기미집인가 이거? 우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입을 다 벌리고 있었던 거 혹시 보셨나요? 얘네가 실제로 사람처럼 체온 조절을 함에 있어서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귀로 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몸에서 다 체온 조절이 가능한데 이 새들은 온몸 중에서 유일하게 혈관이 있는 데가 불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체온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서 애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자연 현장에서 보는 거 현지 와서 보는 거는 이게 책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랑 체감이 달라요. 와 하필 보러 왔다가 이것저것 정말 잘 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보기 힘든 친구인데 제가 봤을 땐 에뮤라고 하는 그 호주 타조 같거든요. 근데 좀 다르다 얼굴이. 그러니까 에뮤일 수도 있어요. 에뮤. 에뮤? 에뮤. 에뮤. 이 뱃목거북이도 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뱃목거북인데 머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이건 무슨 뱃목거북일까? 몸이 굉장히 납작하죠. 얘네들은 이제 사이테스 2급인데
옐로우풋, 레드풋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고 아. 얘네는 옐로우풋 같아요. 근데 네. 발이 저 빨간색인데 그래도 옐로우풋이에요? 네, 여기서는 옐로우풋 사는 걸로 아는데 조금 아.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여기 뒤에 개구리들이 실루엣으로 지금 살려달라고 막 하고 있거든요. 저 보이세요? 이거 개구리인가? 다 개구리예요. 저기 있는 거. 아 피파피파네. 아 피파피파 여기 있네. 저 손이 이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살려줘. 와, 뭐 신기한 게 있다. 우와. 이게 여기서 사는 그 맹수 고양이 거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바나켓은 아니고 우와. 지금 저기에 이구아나 사체 있는 거 보이세요? 오 진짜네? 네 이구아나 사체요 여러분 이거 얘가 그 얘 먹이를 주나 보다 와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큰 원숭이가 있는데 님? 브로? 하울링 몽키? No? Spider monkey. Spider monkey? 오, 얘네 좀 무섭게 생겼다. 원숭이가 있는데 얼굴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꼬리가 엄청 크고 크기도 엄청 크고. 네. 오, 왜 자세가 왜 그래? 어휴, 그 엑소시즘 걸렸구나. 근데 꼬리가 진짜 팔 같다. 진짜 특이하게 생긴 친구인데, 야 이런 친구도 있네. 이제 하울링 몽키라고 실제로 아마존에 많이 사는데 걔네들은 소리가 엄청 소름 돋거든요. 와. 시라고 한 거 같아요. 이게 뭐예요? 저게?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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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떨어? 형아 다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굿! 이거 먹으니까 엄청 떨고 혀가 좀 얼얼하네. 아 조금 얼얼한 거 아닌데요? 다 마음이 됐어 그냥. 자, 아무튼 1편은 저는 여기까지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가까운 정글에 가서 우선은 1차적으로 간단한 트레킹하면서 여기 적응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가 시차가 우리나라랑 12시간 다르기 때문에 좀 사실 지금도 많이 졸리거든요. 아무튼 우리 라쿠 빵님이라 열심히 정글 수리남 투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